과거 교육과정 개편으로 진통을 겪었던 공립예술학교인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가 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. 이번에는 강사 임금 체불과 근로기준법 위반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. 김단비 기자의 보도입니다. 한국창의예술고등학교 예술전문강사 임용 계약서입니다. 보수는 계약기간 매월 말일 정산해 다음 달 초에 지급한다고 적혀 있습니다. 강사료 지급 날짜가 특정되지 않은 겁니다. 강사들은 임금 지급 시기가 들쭉날쭉하고 체불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토로합니다. 설명할 때 5월에 나온 것만 있거든요. 그런데 그 전에 안내를 전혀 한 적이 없어요. 처음이 아니라 매일 했거든요. 임금 날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고 추상적으로 시기를 정하는 건 엄연한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. 임금을 지급받을 날짜에 대한 기재를 누락한 것과 다름없기 때문에 한 차례당 학교 측에 50만 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 강사들은 수업 시간표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습니다. 지난달 말 학교 측이 올해 시간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고 주장합니다. 시간표가 바뀌는 과정에서 사전 협의가 없었고 변경도 불가능해 그만두는 강사도 생겼습니다. 1-2교시 수업을 하고는 공강이고 학교 측은 임용 계약서를 다시 확인해 보겠다며 임금 지급이 늦어진 건 광양시 보조금을 이유로 들었습니다. 교육 계획을 세우고 예산 사용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시에 보내서 이 시에 이제 승인을 받고 이런 절차가 있다 보니까 또 시간표는 교육과정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변경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. MBC 뉴스 김담입니다.